이제 오늘부터 라이브 방송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오후 8시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위비티 압구정정 디렉터 박설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탈모예요. 탈모 고민이신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있을까요? 평소에 머리 많이 쓰시거나 두상에 열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 안 좋으신 분들도 탈모가 고민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올림머리를 하거나 헤어 제품들을 많이 쓰시는 직업군들도 탈모가 굉장히 고민이시거든요. 습관형 탈모, 생활형 탈모, 이렇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셀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뷰티 인플루언서 주주라고 합니다. 오! 평소에 탈모가 좀 고민이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원형 탈모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다면 오늘 제가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셀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자, 손은 이렇게 계란 하나 쥐듯이 이렇게 1, 3, 4, 5지를 이렇게 손을 감싸주시고요. 닭발 모양처럼요. 네, 1번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 뒷모습이 보이실까요? 네. 네, 후두 정중앙에서부터 뒷부분을 따라서 둥글게 둥글게 굴려주세요. 귀 아랫부분까지. 두 번째 라인입니다. 바로 그 뒷부분 바로 올라가서요. 후두 뒤통수 부분을 3등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똑같이 손가락 2, 3, 4지 이용해서 둥글게 굴려주세요. 강도는 아주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통수 라인을 3등분해서요. 딱 지금 이 부분까지가 후두 부분이거든요. 가장 윗부분, 마지막 1-3번 라인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옆면 살짝 틀면은 이 부분이 바로 축두, 두상의 옆부분이거든요. 이 옆부분을 3등분 해주시면 돼요. 손은 똑같이 3, 4, 5지 똑같이 이렇게 닭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엄지 방향으로 둥글게 둥글게 굴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두상 만져보면은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가주시면 돼요. 만져주세요. 네, 여기. 네, 맞아요. 그럼 축두 3등분 하기로 했으니까는 두 번째 라인. 자, 이쪽 라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세 번씩. 축두 부분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1, 2,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이에요. 축두 세 번째 라인. 이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뿔 튀어나온 부분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중앙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손은 똑같이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대로 헤어라인 앞라인에서부터 손을 얹어주셔서 정수리 그 라인까지 둥글게 둥글게 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도 두상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탈모 예방 셀프 관리를 한쪽이 두상이 더 동그랗게 모아지셨을 거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셨을 때 머리 빠지는 속도도 그렇고 두상의 열도 그렇고 더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번에 이렇게 프로그램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기 전에 EBT 일산점 디렉터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지금 이제 두 번째 게스트 한번 모셔볼게요. 아,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어머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위뷰티 일산점에 지금 거의 1년 정도? 네. 꾸준히 다니는 송현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저를 영광스럽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요새 이고 있잖아요. 네. 또 딱 이 고민을 해결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또 강아지 인스타그램인데, 강아지를 대신해서, 네. 또 신나요. 오늘 탈모 예방, 셀프관리법 도와드릴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동작 하실 건데 어렵진 않고 중요한 게 오늘은 요 2, 3, 4지. 요 2, 3, 4지로 잠깐 이렇게 머리 쪽에 한번 이렇게 살짝 대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졌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러면 겉에서 만지는 게 아니고 약간 누르는 압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만지고 한번 해보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1번 동작이 여기 지금 시작점은요. 이 머리점 1cm 앞에서 해주시면 돼요. 1번, 1번 여기 놓고 시작. 이렇게 쭉쭉쭉쭉 머리, 네, 오케이. 속으로. 좀 괜찮으시죠? 잘하고 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쪽, 여기를 우리가 옆면을 측 두라고 해요. 그래서 요 면, 이렇게 양쪽.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정수리 네. 끝에 있는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같이 네 쭉 옳지 네 잘하셨어요. 우리 위드림님 얼굴 보시면 얼굴도 더 이런 모양이 예뻐지셨죠? 요 헤어라인 모양이 같이 했을 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이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3번 네.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은 제가 뒤로 돌게요. 원인이 되는 부위를 관리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시작은 여기 귀 앞에 있죠? 여기. 네. 네. 이 부분부터 여기 뒤에까지. 요 가운데 목선 네. 따라서 여기까지를 네. 9번 동작을 아까 똑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네. 한 번, 두 번, 여덟 번, 아홉 번. 오케이.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아. 지금 여기서 네. 태국에서 호두 관리 받는 기분이어가지고. 그쵸. 여기에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잘 즐기고, 네. 사랑합니다. 잘 즐기시고 조심해서 오시고 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 이뷰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눌러주세요. 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